도전이 좀 미친 기업이라고. 엄마 나이 때 분들한테 인지도가 좀 높으니까 아, 아직 못 갈 것 같아 먼저 가 이렇게. 저는 심지어 뭐 저희 팀장님보다도 더 일찍 퇴근하기도 합니다. 이건 조만간 근태 소명으로 쓰겠는데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샘이 되게 좀 도전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입사 후에? 교육받을 때? 입사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제 자소서 문항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보고 좀 도전적인 기업이구나라고 입사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입사 후에는 뭔가 도전이 좀 미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사실 오래된 회사? 약간 올드한 이미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엄마 나이 때 분들한테 인지도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입사하고 나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전하고 좀 변화하려는 게 커서 좀 놀랐습니다. 친한 언니가 임직원으로 다니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그 언니의 좀 의견을 들으면서 아, 임직원의 만족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회사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었고요. 입사하고 나서 좀 놀랐던 거는 이제 젠더 감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가 좀 신선했어요. 왜냐면 입사하자마자 첫 번째 교육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기도 했고 저희 뭐 부서장님이나 다른 이제 직책자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서 이런 기업 문화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 팀은 전혀 뭐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심지어 뭐 저희 팀장님보다도 더 일찍 퇴근하기도 합니다. 다현이는 또 안 그렇죠? 매출이랑 실적이 매우 중요한 영업부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고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경직되고 수직적인 분위기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을 법도 했겠다 싶은 부분은 해병대 체험이 인문교육 중에 있었다고. 극기체험? 극기훈련이 있었다고. 아무리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좀 주도권을 많이 좀 주려고 하고 자율성을 좀 많이 부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면접용 답변 아니야? 정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엄청난 맡으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사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찬문이는 어학 역량이 있으니까 해외에서 이렇게 좀 직수입을 해올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좀 그걸 좀 찾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고 드렸는데 다시 해오라고 하셨습니다. 선택근로제로 조금 유연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본인 업무 스케줄이나 다른 일상생활 같은 것들을 잘 조율하면서 워라밸을 조금 갖춰 나갈 수 있다? 근데 아무래도 팀바팀인 게 좀 큰 게 언니네는 막 3시만 돼도 무슨 일이 더 남았냐 안 가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니네 팀은 너무 좀 천국이야. 감사합니다. 저 조금 전에 부장님한테 여름휴가 그 결제 받고 왔었는데 완전 자유로워요. 오히려 뭐 팀장님한테 휴가 뭐 이날 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면 물어보지 말고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전날에도 말씀하시고 그냥 다음날 쓰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8월 첫째 주에 휴가를 뜰 예정입니다. 그런 거 있어? 눈치 보이는 거? 난 없어. 내가 제일 늦게 오는데? 58분? 안 쫄려 그러면? 이건 조만간 근태 소명으로 쓰겠는데요? 아니 사실 한 번 딱 지각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출근한 지 딱 2일째였는데 그때 진짜 오다가 말도 안 되게 막히는 거예요. 저희 사고가 나가지고 팀장님한테 그 전에 카톡해가지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와. 그러고 별말 없으셨나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하고 이제 인사평가 받고 저희 팀도 눈치 보이는 거는 하나도 없고요. 퇴근도 다 제각각 하세요. 근데 확실히 이 부분은 이제 팀바팀 부바보 업무 다 끝났는데 막 아직 못 갈 것 같아 먼저 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기들도 있고 우리 팀도 거의 팀장님 계셔도 그냥 내가 지금 퇴근을 하고 있고 한샘을 빡샘 밤샘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거는 그럼 사실이 아닌 건가요? 아무래도 최근에는 연달아 매장 오픈 이슈도 있었고 온라인 채널을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추세여서 업무가 많을 때는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고 맞아. 대신에 그런 날이 있으니까 이제 빨리 가실 수 있는 날이 생기는 거지. 맞아. 공식적으로는 저희 교육받을 때도 그랬고 님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원 C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제 저희 팀에 간만에 들어온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B양님이라고도 많이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B양님이라고? B양님. 영어리?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거대한 B양이가. 선배들한테는 그냥 저는 보통 선배님이라고 하고 근데 과장급부터는 그냥 저는 과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선배님이라고 부르기 살짝 뭔가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저희 팀도 다현아라고 보통 많이 불러주시고요. 오히려 전 그게 약간 친밀감 느껴지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 네.
전 되게 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전 오늘 사실 되게 좀 촬영 입은 거거든요. 촬영. 맞아. 원래 티셔츠밖에 안 입는데. 그 어떤 저희 동기 형이 있는데 그 형은 개량 한복을 입고 다녀요. 아니 개량 개량은 맞냐고. 개량은 아니라고. 아메카지 룩이라고. 아메카지. 아저씨들은 모르는 거 있어. 근데 다 편하게 입잖아. 나도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근데 뭐 공식적인 회의나 미팅이 있을 때는 좀 TPO에 맞게 입어야 되니까 다들 유도리 있게 그렇게 입는 것 같아. 저는 보통 팀 점심을 많이 하고요. 팀 점심을 하면 이제 장점이 선배들이 사주시니까. 오. 너무 좋아하시네. 아니 이게 뚫려 있어가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아쉬운 거는 우리 구운 식당이 없잖아. 맞아. 근데 이게 나가서 먹고 또 돌아오고 하기에는 좀 한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그래서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만 조금 이제 일찍 나가서 택시 타고 연남동이나 망원동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게 또 저희 회사의 위치상 장점입니다. 근데 우리 팀은 좀 배달도 자주 시켜 먹는 편인 것 같아. 그냥 아예 오래 앉아가지고 회의실에서 수다 떨면서 먹는 게 더 편하더라고. 추가로 나는 이 사람과 한번 밥을 먹어보고 싶다. 저랑 찬문 오빠는 이미 사장님이랑도 밥을 한번 먹었거든요. 회장님이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난 괜찮아. 너는 되게 얼어 있었지만 근데 리액션이 너무 아 네. 회장님이랑 먹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찬문 오빠가 좋아하니까 많이 먹었으면. 저 대신 한번 더 갔으면. 되게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회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보고 자료들은 결국 이제 우리 같은 실무자들이 만들어야 되고. 직접 작성한 적 있어? 선배들이 그러시더라고. 아 본인 얘기는 아니고. 근데 좀 있으면 이제 내가 할 거니까. 그치 그치. 아, 저 인수인계 해주시는 대리님은 회의 때문에 자꾸 사라지셔서 인수인계가 늦어진 경험은 좀 있습니다. 요즘 분리불안이 있는데 안 계시면 불안하고 어디 가셨나 찾게 되고. 제가 홍보팀 동기한테 들었는데 저희가 사과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항상 오래 갔대요. 근데 뭐 몇 년 전에는 운동교육 때 막 율동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율동. 그걸 좀 신기했어요.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말해주면 좋겠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저희 본사가 두 군데 나눠져 있거든요. 두 사옥의 격차가 조금 심하다? 방배 이제 근무하는 동기들은 거기 막 환기 찍는 컬러 프린트를 이제 사용을 할 때 품위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제를 받아야 돼요. 좀 충격적이었어. 저희 그룹웨어에서 메일을 쓸 때 볼드체를 넣는다거나 글씨 색깔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그런 거는 약간의 이제 코딩이 필요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게 이제 새로운 그룹웨어가 찾아올 예정이라 매우 기대가 되고요. 아니 그리고 저희 회의실도 개수도 너무 적고. 아 회의실 예약 시스템이 수기잖아요. 아, 회의실 맞아. 문에다가 이렇게 사번 적고 이름 적고 이렇게 예약을 하던데 근데 뭐 이것도 그룹웨어 개편되면서 개선될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 아닌가요? 신입사원으로 또 영상 편지를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너무나 만족하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좀 아쉬운 거를 건의를 해보자면요. 주차 공간이 상암 사옥 내에 조금 더 증설이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구내식당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나 회사에 만족하고 친구들이 모두 한샘에 오길 바라고 있지만 네, 폰부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지침이 강력해져서 또 외부에서 식사를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큰 시설이 조금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아직 조금 있습니다. 저도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게 잘 다니고 있지만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안산 시흥 이쪽 공장 쪽은 상암이랑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환경 좀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건물 내에 편의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있는데 뭐야 이 본격적인 질문은? 그 설문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남친 여친 어디에 사는데 어디가 폭날까? 저 충격받으신 건가요? 자존심 상합니다. 아 자존심 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샘이 직원이니까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20대들한테 사실 한샘이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마케팅팀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젊은 타겟층한테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입사를 추천할 의향이 모든 회사는 항상 이렇게 도전적인 인재를 보통 선호를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아주 엑스트라로 도전적인 회사니까 그런 걸 감내할 자신 있고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라면 저처럼
뭔가 즐기는 사람이라면 저는 되게 추천을 해요. 왜냐면 그런 회사 중에서 이렇게 워라밸이 사실 좋고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거든요. 회사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에 나와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 영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연출해준 우리 동기분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말한 것들이 앞으로 회사의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저런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회사가 좀 개선하려고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 다음 유튜브 촬영이 또 기회가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은 진짜 개좋은데? 한샘의 기업 문화가 궁금하십니까? 한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샘이 궁금하신가요?